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그리고 저희 이름을 걸고 하는 방송이니까 많이들 봐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전 방송사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현재 한국경제TV로 스카웃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의 변동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장후반에 시장이 꼬꾸라지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뭐 보이다시피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더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텔도 마이너스 4%, 또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5%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나타나는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테슬라도 마이너스 4%, 그리고 일리아이 릴리도 마이너스 2.6%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면 기술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뭔가에 대한 스케줄에 의한 하락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투자 심리가 쉽진 않다. 지금 시장이 완전히 위기를 벗어났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게 오늘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그대로 투영되는 양상들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애플은 1.2%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애플 주가가 대단히 안 좋았거든요.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기에 때문에, 오늘에 대한 반등은 기술적 반등 정도 의미를 좀 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크셔 해스웨이도, 지금 보면, 1.1% 반등에, 모처럼 만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은 결국 중동발 악재도 저는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어떻게 해서든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이 한번 지금 다 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TF 가스와 영국 가스는 유럽에서 쓰는 천연가스를 얘기하고 여기 천연가스는 미국 천연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유, 뭐 난방오일, 브렌트유 모두 다한 번씩 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뭐 석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보면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고 있다는 것은 중동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리된 부분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연계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우선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금리 인하가 선반영 되는 거 아니냐. 그 제약바이오가 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성장세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분기 매출이 13조를 돌파를 했고, 위고비도 55% 늘어나는 모습.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예상치는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노바르티스크가 3분기에는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지금 비만약 치료제라든지 또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업종은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많이 오를 수 있는 분야기도 합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수익률을 보더라도 IT보다도 더욱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이 헬스케어, 바로 이 제약바이오 분야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신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니까 그런 과정들이 현재 반영되는 구간이었다라고 보고, 미국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뭐 지금 현재 국채에 대한 변화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채 가격이 다시 한번 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다시 한번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지금 WTI 유가에 대한 부분도 상승하고 있는 것도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삼성전자 콜테스트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삼성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시장은 결국에는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8월 달에는 테스트 통과 어렵다고 얘기했던 것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워라밸이 워낙 강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가동이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8월 달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이제 베케이션 시즌이다 보니까 9월 달은 돼야지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9월 달을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마찬가지로 어제도 이제 사실 무근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삼성전자 관련 종목군들을 볼 때도 이제 수율 개선주를 봐요. 수율 개선주. 그럼 이 수율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통과가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 수율로 봤을 때 수율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세정장비, 그 이제 식각, 세정식각 똑같은 공정입니다. 그 이제 증착, 패키징, 그리고 이제 테스트. 자, 이런 공정에 포함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현재 이제 YC나 DI라든지 또는 KCTEC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럼 뭐 유티크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다 여기 세정식각, 증착, 패키징, 테스트에 포함되는 공정 관련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들 위주로 다시 한번더 후반기에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꾸준하게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증시가 올랐는데, 우리가 이제 적극적 매수는 개인들도 할수 있고 기관도 할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할수 있고. 그러면 현재까지 적극적 매수를 해 준다면, 어떤 세력이 적극적 매수를 해 준다면 증시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타나서 증시에 대한 상승이 불안하다, 그렇게 연관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 상황 정도 되면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외국인들이 수급적인 부분을 받쳐줘야지만 투자 심리는 더욱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더욱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리적 안정을 주려는 하나의 방편이 되더라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는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거고, 일각에서 얘기했던 것이 BOZ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 자체로 전 세계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뭐 오늘 증시만 보더라도 BOJ에서는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증시가 또다시 한번더 출렁거렸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큰 영향은 주지 않았다라고 되겠죠. 결국에는 큰 영향을 줬던 것은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중동 불확실성도 있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에서 한번 공략해 볼수 있는 것은 우선 에너지 관련주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최근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대성에너지 또는 이제 GSE, 요 기업들이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저런 움직임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으로 보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대성에너지를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게임주들이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넥슨 게임즈로 큰 우리가 또 성과를 보고 있는데, 넷마블도 충분히 실적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이제 국제약품 뭐 오큐테인이라는 눈영양제뿐만이 아니라 비만약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요 기업까지도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짧게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